경로를 벗어나 재탐색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타이틀입니다. 오늘은 HDC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급경사에 도로를 내려갈 때 속도가 붙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이용하여 제동을 잡는데요. 제동 횟수가 많고 제동 거리가 늘어날수록 브레이크의 열이 상승 과열로 이어져 브레이크가 파열되는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 경우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 속도를 제어할 수 없어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를 이용한 제동 대신 엔진을 이용하는 소위 엔진 브레이크를 이용하는데요. 이를 자동차가 제어해주는 방식이 오늘 알려드릴 HDC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입니다.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는 브레이크와 엔진의 토크를 자동으로 조절해 저속 중 토록하는 장치라고 정의되어 있는데요. 심한 경사로에서도 브레이크와 엔진 브레이크를 이용하여 컴퓨터가 알아서 제어해주는 장치입니다. 경사로 저속 제어 장치의 사용 방법은 통합 컨트롤 패널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계기판에 녹색 또는 적색의 아이콘이 뜨는데요. 녹색이면 시스템이 정상이며 작동되기인 상태이고 적색이면 시스템이 과열된 상태이거나 이상이 있는 상태이니 정차 후 충분히 대기하여 열을 식힌 다음에 녹색이 되면 기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대기하여 열을 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색으로 표시된다면 시스템에 이상이 있으므로 정비를 받으셔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 내리막 구간에서 녹색 아이콘이 깜빡거리면서 경사로 저속 제어 장치가 작동됩니다. 이때 차량은 5km/시간에서 30km/시간 속도를 유지하며 운전자가 브레이크 또는 가속 페달을 이용하여 속도를 감속 가속하면 교속도로 유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동 조건은 경사로 저속 주행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정 이상의 경사도 및 2km/h에서 50km/h의 속도 이내일 때 작동하게 되며 작동 조건이 되면 녹색불이 깜빡거리며 작동 상태인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활성화 상태라고 하더라도 경사가 원만하거나 속도가 2km/h 이하일 경우 속도가 70km/h 이상일 경우 작동이 정지합니다. 경사도가 있는 내리막길에서 안전하고 편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경사로 저속 주행 기능을 사용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서울 진북 횡계 방면으로